초표 면적을 늘렸습니다. 북쪽으로 옹벽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훈련관을 묻어서 이쪽에 마른 구거에서 장마철에 내려올 물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으로는 기존 구거 옆으로 기초, 보강토 기초를 하기 위해서 땅을 좀 파놨어요. 말뚝은 잘 살려놓은 것 같아서 나중에 기초공사 할 때라든가 그 후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옆집의 사장님이 건축주님 대지에 묻혀있는 지하수 모터의 위치를 이동하고 계세요. 그리고 기존 오수관로를 이렇게 살려서 위로 뽑아놓은 것 같아요. 나중에 위로 더 연장할 걸로 보입니다. 지하수 이거는 상수도 뽑아놓은 건가요? 예, 상수인데요. 아, 여기에서 이쪽으로도 좀 작은 훈련관을 묻어서 옆에 돼지로부터의 물관리를 계획하셨습니다. 짧은 시간에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전주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졌네요. 옆으로는 이렇게 차